길어서 길어서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성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기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짜잔! 바로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는데 만약에 장미꽃이 나는 가시가 싫어! 나는 가시가 있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하고 만약에 불평을 한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 얼굴이 보기 흉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매우 놀랐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먹지 못하였어요. 목말라, 목이 마르다고. 그들은 목이 매우 말랐지만 먹을 물이 없었다. 저기 물이 보여? 아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저기 봐 저쪽에 물이 있잖아. 아니 저기 물이 있네. 저기 물이 있어요. 저기 물이 있다고요. 아니 어디야? 저기요.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어서 물을 먹자고. 사람들은 물을 먹자 동시에 아이 아니 이건 약보다도 텄어요. 아니 이런 물을 어떻게 먹을지? 아니 그건 물이 없잖아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답니다. 모세야, 미안하니 넌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다 던지도록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 물은 아주 단물이 되었답니다. 물이 달어. 물이 맛있지? 물이 맛있어. 아니 이렇게 맛있는 물이 되다니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도 다 지워지며 그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먹게 되었고 그들은 굶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니 모세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데려온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 굶진 않았잖아요. 그럼. 아니 거기서 힘은 들었지만 우리는 먹을 걸 꼬박꼬박 먹었지. 아니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일 건가 봐.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였어.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아니 모세님 저희 먹을 걸 주세요. 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한 것도 없고 모세를 찾아와 불평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불평한 모습을 다 보았답니다. 모세야 미안하니 모세야 내가 양식을 하늘의 피처럼 내리리라. 이제 그 양식을 내가 6일 동안 내릴 텐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 제 7일이 되는 날에는 쉬도록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을 주실 것이오.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내리는 그 양식을 여러분이 맛있게 먹도록 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 얼마 안 있어 하늘에서는 그 만나라는 그러한 열매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 일어나보니 온 땅에 그 열매로 가득하게 되었어. 만나야? 야, 어서 굳이 껍질을 빠져도 이
양식을 빻아주고 우리 떡을 만들어 먹자고. 난 구워 먹을 거야. 난 쪄 먹을 거야. 난 요리해서 먹을 거야. 어서 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만나라는 그러한 복식을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매우 즐거웠어요. 이제 배는 이젠 차오르기 시작했고 목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복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불편하기 시작했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내던 수박과 고기를 먹었잖아. 그런데 도대체 여기 가서 우리 먹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 모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단 말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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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으로요? 애굽으로!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잖아. 도대체 여기서 우리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냐고. 아니, 죽지 않아 사는 거지. 모세를 불러! 모세! 무슨 일이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소. 돌려주시오!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고기도 안 주고 그까지 만난 언제까지 먹어야 한단 말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나이다. 제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저들한테 고기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고기를 달라고 나에게 저렇게 원망을 하여 차라리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들의 원망 소리, 저들의 불평 소리,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원망하는 그 소리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호소하였다. 모세야, 예, 모세야,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요.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보였답니다. 웬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검은 구름이? 구름이 아니야. 새인데? 새라고? 메추라기야. 메추라기? 아니, 메추라기. 어? 새야! 고기라고! 어, 새!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그 메추라기를 찾기 시작하였어요. 그 메추라기는 높이 나르지 않냐고 눈높이에서 나기 시작하였다. 손을 잡을 수도 있어. 털을밖에 없어, 털을. 사람들은 새 털을 뺏고 그것을 구워서 먹으며 기뻐하였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부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었다. 어서 먹자고.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 여보시오, 거기 인사 없어? 여기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 어서 와서 좀 살려주시오. 그러나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있습니다. 그 고기를 다 삼키지 못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말을 믿지 않냐는 그들을 향하여 그네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고 말았답니다. 저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불평 불만 친구는 없나요? 밥 먹기 싫어! 반찬이 맛없단 말이야! 하면서
불평한 어린이가 혹시 없나요?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감사하겠어요. 하며 살겠다고 약속하신 어린이 있나요? 그런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한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랍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Good.